반딧불을 보기 전에 한 2시쯤에 이렇게 배를 타고 먼저 어디로 갈 건지 보여줘요.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슥 배회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점심을 먹고 이렇게 노을 지는 바닷가를 보여줘요.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는 그렇게 하늘 색깔 변하는 것만 봐도 너무 재밌어요. 저는 최근에 보라색을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 저는 하늘에 원래 그냥 빨간색, 하늘색, 밤색 이렇게 세 개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많더만. 뭐 핑크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요즘 뭐 유행한다는 코랄색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고 돌아와서 이제 반딧불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그렇게 배에 타면 가운데에 이렇게 바람을 잡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 호응을 되게 잘해주면 반딧불을 더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또 프로 호응러고 제 친구들도 사람 미치게 하는 재주가 있거든요. 그냥 작두를 타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LED 손전등을 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 저기서 반딧불들이 싹 이러면서 별 펼쳐지듯이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져요. 그러면 이 나무에 별들이 다 걸려있는 것 같아요. 그 위에도 별들이 있고 완전 별천지라서 너무너무 오 이런 경험을 내가 하다니 너무너무 값싸다. 값진 경험을 한 거예요. 말이 헛나왔어. 그래서 너무 뭔가 되게 막 계속 마음에서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LED 조명 이렇게 하면 반딧불들이 이렇게 막 매달려 있다가 한 1,000마리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벌레라고 생각하면 징그러운데 그래도 그냥 예쁜 거라고 생각하니까 괜찮았어요. 제가 벌레 무서워하니까. 근데 이렇게 LED 조명을 이렇게 손전등 이렇게 해주면은 엄만 줄 알고 이렇게 쫓아와요. 이렇게 그러면은 무슨 해리포터에서 보는 것처럼 몇 마리가 이렇게 꼬물꼬물꼬물꼬물 이렇게 와요. 근데 자기들도 빛을 내고 있는데 빛을 따라가요. 그거 보니까 되게 뭐 진짜 얘네 뭔가 되게 막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서 우리 훈스 생각을 하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희도 뭐 이렇게 뭐 별을 보고 소원을 빌고 뭐 빛을 따라가고 막 되게 멋있는 사람들 보면 부럽고 막 뭔가 이런 누구를 동경하는 마음도 있고 나는 왜 아직 여기인 것 같고 이런 막 마음들 있잖아요. 나를 조급하게 하려는 마음들. 근데 반딧불을 보고 그렇게 나도 빛을 따라가지만 나도 꽁무니에서 빛을 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갑자기 내가 대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온 사람들이랑 저희랑 좀 그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이렇게 반딧불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